허공에 물을 뿌리자마자 그대로 얼어버립니다. 거리에서 온라인 방송을 하는 사람의 눈썹과 머리카락도 얼어버릴 정도입니다. 기온이 영하 45도까지 떨어진 중국 최북단 헤이룽장성 다싱안링의 풍경입니다. 주말엔 한파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북동부는 물론 남쪽까지 찬 기운이 이동하면서 중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한파가 찾아오기 전보다 8도에서 14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베이징도 다음 주까지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겨울철 평균 강수량이 8.3mm에 불과할 정도로 눈이 잘 오지 않던 베이징은 이번 주 내내 눈발이 날렸습니다. 挺开心的，下雪了，那个风景特别美，所以过来看一看。 열차와 항공기 결항이 잇따랐고 지하철 외부 구간에선 내린 눈 때문에 열차가 선로에서 미끄러지며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부딪힌 앞뒤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또 각급 학교들은 폭설과 추위가 닥친 이번 주 중반부터 학생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